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멜 서희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찍어보는 영상입니다. 제가 요즘 퇴근하는 길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들러서 재밌어 보이는 간식을 사오는 게 저의 소소한 취미거든요. 탕후루라던가 다른 나라 간식들 혼자 먹긴 좀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식 먹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우디님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우디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역시 먹방 좋아하는 사람 아니랄까봐. 그래서 그 영상을 모아가지고 퇴근 후 방구석 먹방 모음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못하고 찍었던 거라서 살짝 부끄러운데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먹기 전에 하는 간식 먹방. 오늘의 먹방은 짜라잔 중국 간식. 밥 먹어야 되지만 내 맘이야. 이거는 뭐라더라? 설곤약이라고 합니다. 자른 데가 없어. 어떻게 자르는 거지? 아, 여기가 있네. 기름. 오! 엄청난 마라 향. 띠용.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맵다. 어? 엄청 매운데? 이걸 왜 간식으로 먹어? 이거 완전 밥 반찬인데? 네? 근데 엄청 마라 맛이 강하고, 향도 되게 세고, 마라탕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겠는데? 이거 자체는 뭔가 두부도 아니고 어묵? 약간 그런 느낌? 어우, 밥이랑 먹어야겠다. 이것도 먹을까? 왠지 또 찍을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찹쌀 라키요. 이건 찹쌀. 어? 뭐야? 에? 난 이거 그냥 쫀딩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무슨 양념이 돼 있네? 이건 한 개만 먹고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괜히 뜯었다. 곤란한데? 에이. 얘도 향이 되게 심한데 아까 거보다는 덜하고 쫀디기? 드라이한 쫀딩인데 양념이 묻어져 있는. 얘도 마라 향 엄청 심해. 근데 쫀딩이가 맛있다. 얘도 너무 짜가지고 밥이랑 먹어야겠는데? 오늘 밥 반찬으로 먹겠습니다. 난 얘가 더 맛있다. 찹쌀 라티오 승. 매워. 안녕. 오늘의 먹방 끝. 열심히 먹방 찍고 있으니까 올메이가 왔어. 올메이 왔어? 올메이 배고파? 올메이 바보.
오늘의 먹방. 짜라란. 아이스 바나나 탕후루. 오, 물티슈로 들어있네. 어, 바나나 냄새나. 아! 짜잔. 이 그 냄새 난다. 바나나 우유. 오, 우와. 뒤에 뭐가 적혀있어. 하늘 어쩌고. 우와, 이게 근데 탕후루인가?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야? 어제 귤탕후루 먹었을 때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오늘은 한 20분? 어? 너무 많이 했나? 아무튼 20분 정도 녹였습니다. 냉장실에서. 아이스크림이네. 맛있다. 바나나 아이스크림. 밖에 초코는 밀크 초코인가? 바나나 향 초콜릿. 아니 근데 이게 탕후루야?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 바나나 아이스크림? 아무렇게나 이름 지은 거 아니야? 탕후루만 붙이면 다 아니야? 하지만 맛있으니 봐준다. 근데 양이 좀 많다. 소리는 별로 안 나네. 탕후루는 아삭아삭 먹어줘야 되는데. ASMR 하려면 선풍기 꺼야 되는데 안 먹었다. 그냥 들으세요. 재밌는 소리가 안 나. 배불러. 오늘 먹방 끝. 오늘의 먹방은 중국 간식. 그때 먹었던 거랑 좀 다른 걸 사와봤는데 볶으니까 뭔가 조용해야 될 것 같네. 오늘은 조용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롱차가 있길래 궁금해서 사봤어. 고베 사보 우롱차. 일본 우롱차랑 중국 간식. 뭔가 이게 더 맛있어 보이니까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마라탕 맛 날 것 같다. 아니야? 썩지는 않겠지? 긴장돼. 어? 향이 엄청 세. 마라 향? 마라탕에 까만 거 씹으면 나는 향? 어? 버섯이 들어있네? 뭐라 적혀 있는 거지, 근데? 이름은 진구도우주안이래. 뭔 말일까? 이게 뭐지? 버섯이 아니라 미역 같은 건가? 이거 밖에는 두부피? 후추 같은 거? 만두처럼 미역 같은 게 안에 있네. 나쁘지 않은데? 처음에 향이 너무 세갖고 살짝 놀랬는데 맛있네. 굿. 그리고 얘는 엄청 막 짜거나 그러지도 않아. 적당? 이 정도면 간식의 범주에 들어갈만 하다. 그리고 우롱차 마셔보겠습니다. 맛있는데? 나는 우롱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군요. 짠. 계속 먹으니까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의 두 번째 간식. 설곤약. 짱. 랴웨이. 쇠. 모약. 아님 말고. 근데 얘는 뭔가 매워 보여. 이거 틱톡에서 많이 봤는데. 좀 옛날에. 근데 어떤 건지는 까먹었어. 냄새가 엄청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 심하진 않네? 설곤약이니까 이것도 곤약인가? 근데 약간 오징어처럼 생겼는데? 오? 말한 맛이 그렇게 안 강해. 이걸 먹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덜 자극적이다. 말랑말랑 곤약이랑 오징어의 중간? 얘 맛있다. 내가 중국 간식 입맛에 적응을 한 걸지도. 아, 내 맛 설명 안 했나? 혓바닥이 엄청 알알하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또 먹다 보니까 약간 자극적이긴 하다, 확실히. 우롱차 너무 맛있다. 비타민C도 들어가 있네. 이것 봐. 비타민C. 오늘의 먹방 끝. 오늘의 먹방. 나이스 타임. 아, 오늘은 집에서 작업하는 날인데 집에만 있으니까 기운이 안 나는구만. 아! 오늘도 망한 것 같은데? 아, 오늘도 뭔가 너무 많이 녹은 것 같은. 짜잔. 으! 원래 이런 건가?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넣어놓긴 귀찮으니까. 맛있겠지 뭐. 네네. 뭐야, 하나도 안 녹았는데? 완전 냉동 딸기. 오히려 덜 녹으니까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다. 오늘은 성공인 것 같아. 엄청 시원해. 거리는 소리는 좀 덜 나는데 이 정도면 뭐. 아니면 설탕이 녹은 건가? 내가 또 잘못 보관했나? 생긴 건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나는 왜 재밌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지? 어디만? 맛있었다. 오늘의 먹방도 끝. 자,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휴가 나온 우디님이랑 같이 먹어줬으면 하는 음식들이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